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스타크래프트의 모든 것 어바웃 스타크래프트 진행의 김철민입니다. 안녕하세요. 해설인 이승원입니다. 이 게임을 e스포츠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 역사가 긴 스포츠와 역사를 비교한다는 건 조금 무리가 있겠습니다만은 그래도 짧지 않은 시간이 흘러갔어요. 예. 그 짧지 않은 순간 동안에도 많은 변화가 있었고요. 예, 그 변화를 그 하나씩 살펴보다 보면은 정말 네. 격세지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데요. 그렇죠. 마치 컴퓨터가 발전하듯이 게임에 관한 그 중계라든가 뭐 게임을 하는 기술이라든가 네. 네, 이런 것들이 많은 발전을 거듭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죠. 선수들이 그동안 꾸준히 노력을 해왔기 때문에 발전을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렇죠. 자, 오늘도 스타크래프트를 배워보는 시간 어바웃 스타크래프트 어떤 내용이 준비되어 있는지요? 예, 오늘 1부 어바웃 리플레이에서는 네. 오리온팀의 중견 저그 유저죠. 예, 네. 이창훈 선수의 MC게임 스타리그 예선 때 문준희 선수와의 경기 두 경기가 준비가 되어 있고요. 네. 그 다음에 2부 어바웃 리얼게임에서는 그 지난주에 승리를 거뒀던 박성훈 선수와 오늘의 초대 게이머인 이창훈 선수와의 로스트 템플 경기가 준비가 돼 있습니다. 네, 오늘 어바웃 리얼 게임은 프로토스와 저그의 경기가 또 되겠어요. 그렇죠. 자, 오늘도 어바웃 스타크래프트와 함께 하시면서 고스트 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어바웃 스타크래프트 저희와 함께 수업을 진행할 또 명강사를 모셨습니다. 이창훈 선생님을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이창훈 선수 요즘 그 약간 뜸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얼마 전에 있었던 MBC 게임 스타리그에서 기욤 패트리 선수와 멋진 경기를 보여줬습니다만 안타깝게 탈락을 했어요. 제가 또 잔인한 질문을 드려야 되는데 그때 심정을 좀 돌아본다면 어떠셨어요? 아, 연습 많이 한다고 했었는데 이게 제가 부족하니까 졌겠죠. 아, 글쎄요. 뭐 이 자리는 굉장히 이창훈 선수가 가진 모든 것을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 전수해 드려야 되는 자리인데 어떤 것이 부족했다고 생각했어요? 그때 당시에. 게임은 많이 했었는데 네. 그냥 생각을 잘 안 하고 그냥 무식하게 그냥 되는 대로만 해가지고 예. 좀 이렇게 생각하는 플레이를 해야 되겠다고 많이 느꼈어요, 그때. 생각하는 플레이가 뭔지는 이제 잠시 후에 어바웃 리플레이와 또 어바웃 리얼 게임을 통해서 함께 지켜보도록 하고요. 자, 이승원 씨, 그 네. 이창훈 선수가 들고 나온 리플레이는 어떤 건가요? 예, 어바웃 리플레이. 이번에 그 첫 번째 보실 리플레이는요. 네. 아까도 소개를 해드렸습니다만은 이창훈 선수와 이 POS 팀의 프로토스 유저 문준희 선수가 플레인즈 트윌 데저트 버전에서 예, 펼친 그 리플레이가 되겠습니다. 네, 뭐 긴 소리는 예. 긴 말하면 잔소리가 되겠죠. 자, 일단 그러면 이창훈 선수가 들고 나온 이창훈 선수와 문준희 선수의 경기를 함께 지켜보면서 또 수업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바웃 리플레이 시작합니다. 자, MBC 게임 스타리그 예선전 당시의 모습인데요. 이창훈 선수와 문준희 선수의 경기 맵은 플레인스틸 사막판에서 펼쳐졌던 경기가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진영이 문준희 선수의 진영이고 대각선으로 놓여있는 11시 쪽 진영이 바로 이창훈 선수가 되겠습니다. 예. 그 문준희 선수는 계속적으로 이제 공식 게임에서 연패를 하다가 그 MBC 게임 팀 리그에서 그 다크사우론이라는 그러니까 저그가 프로토스에게 참 강한 맵이 있거든요. 네, 거기서 나경보 선수를 한방으로 실어서 격파하면서 요즘 또 한참 또 주목받기 시작한 프로토스 유저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네. 지금 게임은 그 예선전 당시에 벌어졌던 그 게임이죠. 자, 이창훈 선수는 일단 뭐 적을 알고 나를 알면 역전 백승이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문준희 선수에 대해서 어떻게 분석을 하고 계신가요? 예, 다른 대회 때에도 문준희 선수랑 만난 적이 있었거든요. 네. 근데 문준희 선수 스타일이 그러니까 좀 물량이 되게 폭발하는 스타일이기는 한데 네. 장기전을 가면 갈수록 그 아직까지는 좀 약간 좀 중장기전에 약한 예, 좀 약하다는 듯한 제가 느낌을 받았어요. 다른 때 이번에도 장기전으로 계속 끌자. 아하. 그래가지고 장기전으로 끌 수 있는 빌드를 선택했고요. 예. 그리고 문준희 선수가 대체적으로 업그레이드를 잘 안 하더라고요. 제가 리플을 많이 봤었는데 그 전에도 예. 여기 경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좀 그런 점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예. 그 점을 좀 노리고 분석을 아주 날카롭게 해놓으셨네요. 네. 이 정도면은 철저한 분석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네. 문준희 선수는 초반에 무척 강한 선수이긴 합니다만은
그 중장기전으로 갈수록 운영이 많이 미숙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운영이 미숙하다는 측면이 운영이 미숙하기 때문에 업그레이드에 신경을 못 쓰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만약에 중장기전에 자신이 어느 정도 자신이 있다고 생각이 되면은, 그러니까 차분하게 경기를 운영할 수 있기 때문에 업그레이드라든가 이런 것들 잘 신경을 쓰면서 경기 플레이 할 수 있을 텐데, 예.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이번 경기에서 이창훈 선수에게 당하지 않았나 뭐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 이창훈 네. 선수가 문준희 선수를 중장기전으로 이끄는 전략은 과연 어떤 전략이 사용됐을까? 이건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자, 이창훈 선수 뭐 일단은 살짝 좀 얘기를 해주시죠. 이때는 그 중장기전으로 가기 위한 어떤 빌드, 난 이런 빌드를 쓸 예정이었다. 플레인 스틸이 대체적으로 대각선 방향이 아니면은 좀 가벼운 편이거든요. 아니, 가까운 편이거든요. 예. 그래가지고 일단 하드코어를 막아야 하니까 10드론 일부러들 뽑고 10드론 2의 처리 빌드를 선택했고요. 3의 처리 넘어가면서 성큰으로 방어하면서 카탈리스크 최대를 선택하는 빌드를 했어요. 예. 그렇죠. 분명히 문준희 선수는 가로 방향이나 세로 방향이었으면은 그 뭐 89 게이트 뭐 혹은 99 게이트 90 게이트 써가면서 달렸겠죠. 하드코어 질러러쉬를 했을 거거든요. 네.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대각 방향이기 때문에 저그가 뭐 12드론 정도, 그러니까 12드론 이하의 어떤 해처리를 핀다거나 스포닝을 피게 되면 하드코어 질러러쉬는 무산될 가능성이 높으니까 네. 일단은 문준희 선수 입장에서는 뭐 질러스 생산, 질러스 제한하면서 예, 어시뮬레이터 짓고 그 다음에 뭐 가스를 지금 한참 채취를 하고 있는 그런 상태겠죠. 네. 많은 분들이 또 고민을 하는 것 중에 아까 그 문준희 선수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나왔던 얘기인데 중장기전 갔을 때 굉장히 운영이 미숙하신 분들이 스타크래프트를 즐기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이런 경우도 아마 이창훈 선수도 초보 시절에 많이 겪지 않았을까 생각되는데 중장기전 문준희 선수를 너무 문준희 선수가 제가 예. 그때 다크스라는 경기를 봤거든요. 네. 잘한다고 생각했고요. 저도 뭐 이렇게 되게 게임이 되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되게 힘들었어요. 네. 되게 예. 잘하는데 제가 그러니까 장기전을 노리고 상대방을 알았게 이겼다고 생각되고요. 예. 제가 좀 운이 많이 따랐던 것 같아요. 네. 위치도 대각선이고. 네. 그러니까 어쨌든 이번 그 MBC 게임 스타리그 예선을 지나가면서 그러니까 통과를 했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 참가를 하면서 문준희 선수도 한층 업그레이드가 된 모습이 네. 바로 그 뭐 다크사우론에서의 경기 나경보 선수의 팀리그전 때 공식전 1승을 기록해서 그 다크사우론에서의 경기의 중후반 운영은 꽤 괜찮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앞으로도 많이 기대가 되는 그런 선수라고 볼 수가 있고 자, 일부 병력이 들어왔어요. 예, 일부 병력이 들어왔습니다만은 일단은 뭐 프로브와 지금 질러 두기로 다 잡을 수가 있는 그런 병력이고요. 그러니까 문준희 선수는 여기서 선택을 해야 되는 것이 사이버네틱 스코어를 올렸으면은 이제 스타게이트를 지으면서 커세어를 뽑을 것인가 아니면은 빠르게 뭐 발업 질럿을 동원을 해서 앞마당의 해처리 그러니까 세 번째 해처리를 파괴를 할 것인가 네. 아니면은 템플러 어카이브를 발업을 하지 않고 템플러 어카이브를 바로 올리면서 아칸을 준비를 할 것인가 이걸 결정을 해봐야겠죠. 그러나 그 전에 일단은 긴장감 조성 그 다음에 성큰 콜로니를 유도하기 위해서 한번 좀 찔러보는 그런 모습이에요. 예, 일단 질럿 가지고 앞 언덕 쪽에 올라가지 않습니다. 예, 올라가도 괜찮을 뻔했는데 지금은 예. 올라가는 편이 차라리 지금 나왔을 뻔했네요. 예. 이창훈 선수가 보시기에 저 순간에 저 질럿들이 올라갔다면은 올라갔으면은 네. 적자는 드론 피해가 있었을 것 같긴 한데요. 예. 그래도 질럿이 다섯 마리니까 해처리가 세 개이기 때문에 무난하게 막을 수는 있었을 것 같아요. 예. 예. 막기는 해처리는 지킬 수 있겠습니다만은 일단 뭐 드론도 많지 않았네요. 예. 성큰 콜로니 하나 파괴하는 시점에서 2의 처리 혹은 3의 처리에서 꾸준히 생산된 저글링에 의해서 결국은 잡히기는 잡혔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저런 식의 질럿을 동원한 시위는 굉장히 좋은 겁니다. 예. 네. 자, 템플러 카이브 건설 중이고요. 예. 문준희 선수. 이창훈 선수는 상당히 많은 수의 저글링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문준희 선수가 지금 게이트에서 생산되는 유닛이 만약에 템플러라고 한다면은 네. 템플러라고 한다면은 발업을 안 눌렀을 가능성이 있고요. 그러니까 템플러가 아니고 질럿이었다면은 지금 상태에서는 발업을 누른 상태에서 템플러 어카이브를 올렸다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이 움직임은 일종의 이것도 견제겠죠? 상대방이 어떤 목적인가요? 상대방이 질럿을 굉장히 많이 뽑길래 네. 일단 태클 확인 발업 같아 갖고 태클 확인하기에 오버로드를 넣어주고요. 네. 질럿이 많으니까 성큰과
저글링의 조합으로 이렇게 맞겠다. 그 업그레이드를 안 한다는 걸 미리 계속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예. 저글링을 많이 뽑으면은 질럿도 업그레이드 안 한 질럿은 뭐 쓰레철 저글링으로 충분히 막을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했었어요. 업그레이드 안 한 질럿은 쓰레철이 저글링으로 네. 충분히 해볼만 하다. 상황 판단이죠. 바로 그런 네. 것이. 상대가 질럿이 많고, 이 타이밍쯤 돼서 상대가 질럿이 많다고 한다면은 분명히 발업된 질럿으로 한번 한 타이밍 찌를 거거든요. 그 찌르는 타이밍에 전혀 뭐 방어타워라든가 이런 것들이 없고 뭐 저글링이 없다면은 당할 수밖에 없으니까 일단은 이창훈 선수 입장에서는 지금 대처를 잘 하고 유연하게 하고 있는 것이 오 이런 식으로 빈지 예 그러나 아칸이 있기 때문에 뭐 잡기는 잡겠습니다만은 그동안에 이런 식으로 좀 괴롭힘을 당하긴 하겠죠. 이거 네. 우빙으로 지나갈 수도 있습니다. 자 문준희 선수의 선택은 그냥 우빙으로 선수 그런 식으로 받으면서 안쪽으로 깊숙이 들어가는데요. 아 드론 그다음에 여기서 만약에 공업까지 되어 있었다면은 뭐 이 러쉬에 그 레어까지 날아갈 수 있었을 텐데 지금은 공일업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어쨌든 네. 뭐 본진에서 저글링을 동원해서 최대한 지금 막아낼 수는 있는 그런 타이밍인 것 같습니다. 상대방의 빌드를 알면서도 예. 여기서 제가 좀 실수를 했던 게 아까 저글링을 1번 부대와 2번 부대로 나누어서 1번 부대를 밑으로 내린 건데 잘못해서 실수로 2번 부대가 가는 바람에 질러에 저글링이 많이 죽었거든요. 아. 그게 아니었다면은 저기 빈집 털을 하지 않고 만약에 돌아와서 막았다면은 쉽게 막을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예. 한 가지 실수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도 역시 뭐 공일업이 안 됐다고 할지라도 발업 질럿은 대단히 무서운 존재고요. 지금 타이밍에서는 자 계속해서 발업 질럿 활용해주고 있는 문준희 선수. 네 오버로드에 지금 수송 업그레이드를 하고 있죠. 지금 타이밍에 오버로드에 그 수송 업그레이드를 하는 이유는 저 양쪽 선발 티를 예. 먹겠다 그런 의미죠. 그러니까 스파이어를 올려서 그러니까 뮤탈리스크 운영하면서 양쪽 선발 티 성확장을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 거죠. 예. 예. 아, 저런 식으로, 그러니까, 플레인즈 투일에서는 그, 주진철 선수가 제일 먼저 선보였다고 생각이 되는데, 뮤탈리스크 운영하면서 양쪽 선멀티 가져가고, 그 다음에 그 선멀티를 바탕으로 해서 체제 변환하고, 또, 아, 상대의 어떤 테크나 뭐 이런 상황 봐서, 뭐 하이브까지 빨리 가는 그런 식의 전략을 많이 활용을 하기는 하거든요. 네. 문준희 선수 여기까지 경기 운영 굉장히 좋은 겁니다. 예, 네, 이 정도까지, 아, 괴롭혀 놨으면은 이제 아칸과 그 다음에 하이템플러 동원해서, 저그가 어떤 시기에 공격 그 병력을 뽑는다고 할지라도 잘 막아낼 수는 있기는 합니다. 자, 아칸이 준비되어 있는 상태, 하이템플러도 적지 않게 준비가 됐고요. 네. 뮤탈리스크 대비해서 이제 본진에다가 캐논도 건설을 하고요. 문준희 선수 이제, 보기에는 지금 그 상대의 테크트리 상황을 확인을 했으니까 지금 저 템플러들 네 기를 전부 다 그냥 템플러 상태로 놓지 말고 두 기 정도는 아칸으로 변신시킨 상태에서 안마다 확장 기지를 가져가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네. 자, 로틱 퍼스리티. 문준희 선수의 선택. 이창훈 선수는 본진과 언덕 쪽 그리고 뮤타리스크 준비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두 선수의 계속되는 성찰전 신경전이 보이네요. 제가 저글링을 5시에 갔던 그 저글링이 네. 끝까지 살아있었어요. 저 언덕 위로 올라가서 프로토스의 그 테크트리를 계속 보고 있었는데 문진희 선수가 그쪽에서 한 가지 실수를 한 것 같아요. 거기 확인을 못하고 예. 그냥 둬가지고 제가 계속 문진희 얼마만큼 병력이 어느 정도 되나 확인할 수 있어가지고 예. 제가 게임을 이끌어 나가는데 좀 더 쉬웠지 않았나. 예. 정보전에서 일단 그 점이네요. 예. 자 하이템플러의 사이닝 스톰을 피해보는 예. 뭐 저런 선수? 식의 뮤탈리스트의 움직임이 있기 때문에 아칸 한 기가 지금 일일이 쫓아다니기 굉장히 바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아까 그 템플러 네 기가 있었을 때 두 기는 아칸으로 변신시켜서 앞마당 쪽에 그 넥서스 양쪽에다가 아예 네. 배치 아예 배치를 해놓고 버텼으면 오히려 좀 프로 피해가 덜하지 않았을까 뭐 이런 그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어요. 사이닝 스톰을 쓰게 만드는 이창훈 선수의 움직임이 네. 좋네요. 지금 뮤타리스크 거의 뭐 숫자가 줄어들지 않은 상태에서 계속되는 견제를 해주고 있는데요. 아, 프로브 1.4고 도망가고 예. 뭐 이런 식으로 게릴라전 펼치면서 분명히 이창훈 선수는 목적한 곳은 바로 저런 식의 게릴라는 확장을 위한 그런 게릴라죠.
그렇죠. 우탈로 일단 견제만 하면서 제가 할 멀티들은 하고 러커로 그러니까 플레이스툴 맵 자체가 시야만 있으면 러커가 앞에서 그렇죠. 공격을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러커로 그러니까 우탈은 거의 죽대 한두 마리 정도만 살려서 러커로 공격을 하면서 결론은 테크트리를 빨리 하이브까지 올려서 저글링 울트라 조합을 생각을 했었어요. 네. 그 저글링 울트라 조합이 막힌 거는 또 블레이드 스톰에서의 그 기온 패트리 선수와의 경기고요. 예. 네. 겸수 같이 잘하더라고요. 많은 분들이 그 리플레이를 보고 아주 감탄을 뭐 네. 자아내셨습니다. 경기에서 이기는 그러니까 프로게이머의 목적이 뭐 경기에서 이기는 것에도 있겠지만 네. 일단 멋진 게임 그렇죠. 예, 일단 멋진 게임을 펼쳐주는데도 분명히 그 목적이 있을 수 있으니까 예, 너무 상심하지 마세요. 예. 자, 계속되는 뮤타리스크 활용해주고 있는 이창훈 선수. 굉장히 문준희 선수 입장으로서는 성가신 저런 힘이 집중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뮤탈리스크로 견제를 할 때 어떤 뭐 방법이라든가 뮤탈리스크로 견제를 했을 때 가장 먼저 노려야 할 곳이 있다면은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일단 뮤탈리스크가 날아갔을 때 캐논의 숫자를 확인해 봐야 되고요. 캐논의 네. 숫자가 적다 싶으면 그 캐논을 깨고 무군의 네. 타격을 주던가 아니면 템플러가 네. 혼자 이렇게 지금 막 나온 템플러나 뭐 이렇게 네. 흩어져 있는 템플러가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런 거 있으면 그런 거 잡아주고, 거의 공격한다 보지 않고, 거의 사이오닉 스톰 같은 거 피한다, 마나를 지워준다, 뭐 이런 의미가 네. 있죠. 네. 아주 그런, 예, 되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뮤탈리스크 활용도가 아주 좋고요. 승리를 이끌어낸 뭐 장본인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이렇게 하이 템플러가. 예. 예. 나오자마자 잡히는. 예. 그 참 김철민 캐스터께서도 마음이 아프실 거예요. 프로토스 유저거든요. 예. 예 저런 식의 공략을 많이 당해 보셨기 예. 때문에. 그렇죠. 그 뮤탈리스크가 본진에 있는 캐논을 파괴하고 뭐 이렇게 그 다음에 하이 템플러 두 기 잡아주고 이런 성과를 올리니까 굉장히 당황하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뭐 이왕 말 나온 김에 그렇다면 프로토스가 어떻게 하면은 저런 뮤탈리스크의 활용도가 떨어진다라는 걸 또 말씀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뮤탈리스크 체제를 확인했다면은. 네. 캐논 두세 개 정도는 필수일 것 같고요. 두세 개 정도? 아콘이나 템플러로 방어를 튼튼히 해야 한다고 예. 생각합니다. 세 개 정도, 지금 본 바로는 세 개 정도가 가장 적당해 보이네요. 네. 그래서 저그 전에 저 뮤탈리스크 견제가 너무 싫기 때문에 상대 그 저그의 체제를 빨리 확인할 겸 또 뮤탈리스크에 대한 그 뮤탈리스크를 좀 뽑는데 고민을 하게끔 예 만들어줄 겸 커세어를 예 원게이트 상태에서 빠른 질럿 그러니까 빠른 원게이트 상태에서 바로 초반에 질럿들 달려놓고 그 다음에 커세어 생산해서 압박주는 네. 뭐 그런 식의 프로토스 유형도 있기는 있죠. 자 지금 이창훈 선수 예 아까 말씀하신 대로 차곡차곡 이제 러커를 통한 견제를 또한 해주고 있는데 네 예 아니 지금 시야가 이제 안 밝혀진 상태인 것 같고요. 진짜 괴롭죠. 이렇게 그렇죠. 저그는 자기 마음먹은 대로 확장을 하고 있는데다가 체제 변환까지 완료를 했는데 지금 프로토스 입장에서는 앞마당을 제대로 돌리지 못한 상태에서 저 러커를 볼 수 있을 만한 옵저버도 준비가 안 됐지 않습니까? 네. 여기까지 경기가 오게 된 계기는 다름 아닌 이 뮤탈리스크라는 얘기입니다. 계속 흔들어 놓은. 예. 반대로 얘기를 하자면은 예. 저 뮤탈리스크의 견제만 효과적으로 막아내게 된다면은 프로토스가 굉장히 할 만한 경기가 된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저 뮤탈리스크를 막기 위한 어떤 견제라든가 그런 파악, 그다음에 저기 뮤탈리스크를 막아내기 위한 유닛 조합 이런 것들은 프로토스 유저들이 생각해야 될 숙제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예. 아, 이거 뭐 사이닉 스톰이 그냥 자, 뮤탈리스크는 오히려 예. 공격한 게 없어요. 지금은 유닛 위를 예, 날아다닌 것밖에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도 저게 효과를 보는 겁니다. 사이오닉 스톰에 의해서 질럿들만 좀 이렇게 데미지를 입은 그런 상태고요. 그렇죠. 이런 식으로 이제 뮤탈리스크가 약간 희생이 된다고 할지라도 하이 템플러만 잡아주면 뒤쪽에 지금 후속 병력들이 있기 때문에 후속 병력으로 이 주력 병력들, 프로토스의 주력 병력을 잡아줄 수 있으니까 네. 저 뮤탈리스크의 활용도가 지금 이창훈 선수 그 경기 전략의 핵심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창훈 선수 뮤탈리스크 정말 잘 쓰네요. 그러네요. 예. 감사합니다. 뭐, 예, 제가 보기엔 그래 보이고요. 예. 자, 그렇다면 이창훈 선수가, 역시 똑같은 질문인데, 이렇게 됐으면 굉장히 어려웠을 것이라는 건 없나요? 뮤탈리스크를 사용했을 때,
부탈리스크를 가장 계속 뽑게 된 이유도 예. 저기 언덕에 계속 있는 저글링이거든요. 아. 저 저글링 때문에 유닛이 어떻게 나온다. 그리고 아콘이 얼마 없고 템플러가 많다. 그렇기 때문에 부탈리스크를 계속 많이 뽑아서 견제를 해준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1등 공신 이 승리를 했던 유닛 중에 부탈리스크도 부탈리스크지만 저 저글링의 아. 시야가 가장 네.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아까 그 기억자를 꺾인 언덕이죠. 바로 그 바리케이트처럼 생긴 그 언덕 위에 있었던 저글링 둘이었나 그랬죠? 예. 오호 그 저글링에 의해서 그래도 후속 총력들 무서워요 지금. 저게 업그레이드만 조금 되었다면은 예. 더 쉽게 뚫었을 텐데 업그레이드가 되지 않아 있어서 안 돼 있어서 좀 쉽게 제가 또 막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예. 아 문준희 선수 나오는 한 방은 굉장히 그래도 힘이 있었습니다. 네. 힘 있는 가운데 여기에서 만약 템플러가 있다면 옵저버 동원에서 앞마당에 그 일하고 있는 드론들 타격 주고 그 다음에 바로 이제 로보틱스가 올라가 있는 상태니까 로보틱스 콘실러티가 올라가 있는 상태니까 셔틀에다가 악한들 실어가지고 성 확장 기지 파괴하러 다니고 뭐 이런 식으로 경기 운영했으면은 좋았을 텐데 지금 같은 경우는 그 드론을 밑에서 때리긴 할지라도 그렇게 좀 빠른 시간 안에 드론들을 전부 다 제거할 수는 없는 상태입니다. 그렇죠. 드라군이 때리고 예. 있는 상태죠. 그리고 섬 확장 기지를 가져간 지가 조금 섬 확장 기지가 돌아간 지 조금 됐기 때문에 자원 상태 좋죠. 네. 이창훈 선수가. 이창훈 선수는 본진 그리고 3시, 9시 뭐 앞마당 굉장히 자원적으로는 넉넉한 지금 미네랄이 1700대 2000대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있고요. 저 미네랄은 해처리를 짓지 않고 그냥 미네랄 계속 모았다고 거의 모은 의미가 가장 크거든요. 울트라를 뽑았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소모전만 계속해주면서 결론은 울트라 저글링 조합이기 때문에 울트라를 네. 뽑기 위해서는 자원이 많이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소모전을 계속해주면서 자원을 모아서 하이브테크 넘어와서 울트라 캐번을 지었습니다. 그게 아까 말씀하신 중장기전으로 끌고 가겠다는 생각이 지금 보이는 거죠? 네. 예. 그 저글링을 저렇게 쉽게 죽지 않거든요, 프로토스들은. 예. 근데 업그레이드가 너무 차이나서 쉽게 아 굉장히 글쎄요 좀 무너지는 듯하게 보이는데요. 네. 프로토스 유닛이 저렇게 약했나요? 그리고 조합 자체가 좀 템플러보다는 그러니까 뭐 드라군 위주보다는 일단 질럿 아칸 위주의 어떤 공격 유형 그 유닛들을 구성을 했으면은 지금 상태에선 더 잘 싸웠을 텐데 뭐 아까 러커를 봤기 때문에 드라군을 어쩔 수 없이 지금 생산을 한 그런 상태예요. 네. 자 이동하는 도중에 또 이창호 선수의 병력을 마주칩니다. 네. 자 아쿤 컨트롤 해주네요. 자 7시 쪽에 이제 확장 기지가 완성이 됐습니다만은 자원적으로는 이창호 선수가 굉장히 여유 있는 상태. 네. 그리고 해처리가 본진 이외에 본진을 나와서의 해처리가 지금 벌써 네 군데 전부 다 가스를 가지고 있는 확장기지가 돌아가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하이브테크만 이렇게 이 상태에서 하이브테크만 올라가게 된다면 뭐 저그는 자기가 마음먹은 대로 유닛들을 생산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되는 거죠. 네. 네. 자원적으로 여유가 있으니까 방어타워도 뭐 상대적으로 많이 지을 수가 있고요. 이 정도쯤 되면은 이창훈 선수는 승리를 확신을 하셨겠네요. 울트라가 나왔을 때 승리를 확신했어요. 기존 부탈이 선수와 할 때 질 때까지는 울트라 저그이 나오면 저그가 가장 좋다 그렇게 생각했었거든요. 보통 울트라가 나오면 저그들은 이겼구나 하는 네. 생각을 하는군요. 예, 해결사다 보니까. 네. 예. 참 테란전에서도 마찬가지지만 테란전에 프로토스가 캐리어를 많이 띄우면 이겼다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적의 최종 테크 유닛 아닙니까? 자, 예. 울트라리스크 거기에다가 지금 하이브가 올라가면은 예, 저글링의 그 아드레날린 업그레이드도 해줄 수 있기 때문에 네. 건물 파괴하는 능력에 있어서도 정말 최고긴 하죠. 자, 7시 조금 격 들어간 이창훈 선수 그래도 문준희 선수도 잘 막아요. 예, 하이템플러가 방금 선전을 네. 했죠, 좀. 저글링이 많이 좀 잡히면서 일단은 울트라리스크 예. 오 대단한데요 문준희 선수 예 참 프로브로 예 참 여러모로 순환을 참 많이 당해요 예 저거 보셨나요 이창우 선수 참아 경기 당시에는 보셨나요 못 봤습니다 야 예. 경기 당시에 저거 보셨으면은 전의를 상실하실 뻔했습니다
마음이 아프죠. 예. 예. 울트라가 얼만데. 예. 프로부의 그 양방향치기 사방, 그냥, 예. 사방에서 치는 그 프로부의 공격에, 예. 예. 울트라가 잡힌다는 건 참, 좀 그렇죠. 자, 그 와중에도 이창훈 선수, 이제 뭐, 계속해서 영역 확장, 그, 이제 굳히기, 네. 다지기에 들어갔습니다. 예. 아, 병력 많이 모아놓은 이창훈 선수. 중간 지점까지 뛰어가서 병력을 차단해주고 있습니다. 하이 템플러로 지금 해결이 안 되는 그 병력이 또 울트라 리스크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기온 패트리 선수나 뭐 임성춘 선수나 게임을 할 때 울트라 리스크가 나오기 전에 다카칸의 그 마에스트롬 준비해놓고, 그 다음에 아칸 준비해놓고, 이렇게 해서 경기 플레이 하지 않습니까? 자, 이 벽에 몰아붙여놓고. 그러니까 아까 저게 예. 복수예요. 그러니까. 은연 중에 복수가 나오는 겁니다. 아칸이 방황하다 또 잡혔습니다. 예, 인광응보죠, 그러니까. 자, 이제, 근데 뭐, 혹시 저 위저로서 보시기에 이창훈 선수, 지금 만약에 이창훈 선수가 문준희 선수가 이렇게 나왔다면은, 경기 결과가 좀 뒤집어졌을 수도 있을 수도 있겠다는 판단은 혹시 없나요? 처음에 문준희 선수가 질럿, 발업 태클을 탔기 때문에 그 발업 질럿으로 어떻게 잘했다면은 더 제가 타격을 입을 수 있었거든요. 예. 질럿이 한 마리 한 마리 레어에서 떨어지는 바람에 예. 한 마리 한 마리 죽인 게 그때 제가 좀 이득을 많이 봤다. 그리고 그 질럿이 돌아다니지 못하게 또 해놓은 것이 아마 이창훈 선수의 뮤탈리스크가 정신없게 만들었기 때문에 해봐요. 자, 이미 수많은 울트라 리스크가 등장해서 모습을 보이고 있는 상태. 자, 경기는 종료 시간을 향해서 치닫고 있습니다. 네. 이쪽 확장 기지 놓치게 되면 문준희 선수 입장에서는 정말 비빌 언덕이 없게 되니까 네. 네. 경기를 포기할 수밖에 없고 또 본진 쪽으로 러쉬가 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붉은색 점이 다시 쪽으로 대규모 이동하게 되는 것이 보이고 있습니다. 네. 네. 자, 이거 굉장히 이창훈 선수가 이번 경기를 굉장히 깔끔하게 운영을 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네요. 일단 뭐 이창훈 선수의 대프로 토스전 특징이 잘 드러난 경기라고 볼 수가 있겠죠. 경기는 마무리됩니다. 자, 일단 이창훈 선수와 문준희 선수의 경기를 리플레이를 통해서 지켜보셨습니다. 자, 뭐 이창훈 선수가 우리 시청자 여러분, TV를 지켜보시는 저그 유저분들께 지금 방금 경기를 통해서 꼭 심어주셔야 될 키포인트를 짚어주시죠. 프로토스는 이렇게 저그가 멀티를 계속하면서 소모전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그래서 무탈리스크로 견제를 해주면서 무탈리스크 럭커로 견제를 해주면서 계속 소모전을 하다가 결론은 마지막에 울트라 저글링이 가장 좋은 조합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다면 예. 예. 저그는 한 방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예. 이창훈 선수가 생각을 하는 것은 소모전. 끊임없는 소모전인 가운데 일단은 해처리를 펴놓고 거기에서 자원을 채취를 하다 보면 어쨌든 소모전을 펼치는 가운데 자원을 모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 자원을 모아서 하이브테크로 넘어가게 되면 그때 이후에는 뭐 울타리스크 K1이나 뭐 이런 것들 짓고 하이브테크 유닛으로 승부를 보자라는 그 이창훈 선수의 의미. 한방. 예. 그 의미가 바로 이 플랜즈 투 힐 데저트 버전에서 잘 드러난 것 같습니다. 네. 방금 뭐 경기를 통해서 이창훈 선수의 유타리스크 활용 정말 다시 한번 감탄을 좀 해봅니다. 네. 뭐 그렇다면 혹시 프로토스 유저분들께는 해주신 말씀은 없으신지요? 저를 봐서라도. 프로토스 유저요? 예. 프로토스 유저 분들이 프로토스는 요새 너무 프로토스들이 계속 강해지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예. 저우가 죽어나는 세상이 올 수도 글쎄요. 글쎄요. 예, 뭐 지켜봐야겠고요. 네. 자, 첫 번째 리플레이 이창훈 선수와 문준희 선수의 플레이스 힐 사막판에서의 경기를 지켜보셨습니다. 역시 예. 두 번째 리플레이도 함께하면서 또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죠. 두 번째 리플레이 역시 이창훈 선수와 문준희 선수의 경기 짐 레이너스 메모리에서 펼쳐졌습니다. 함께하시죠. 자, 두 번째 경기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시민레네스 메모리. 역시 MC게임 예선에서의, MC게임 스타리그 예선에서의 모습이고요. 지금 이창훈 선수의 진영, 그리고 시쪽이 바로 문준희 선수의 진영입니다. 자, 일단 또 같은 질문 드려보죠. 이번 경기에서는 어떻게 하겠다라는 생각을 하신가요? 역시 중장기전? 그것도 거지만, 짐레네스 메모리라는 맵이, 네. 앞마당에 가스가 없잖아요. 프로토스가 유닛이 뽑아봤자 거의 질러 위주일 거란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저는 앞마당을 먹고 계속 럭커, 부탈 이런 식으로
보급 유닛이 못 나오도록 아. 계속 소모전을 해주면서 아까처럼 네, 멀티를 하면서 결론은 저글링 울트라 조합을 선택했습니다. 말하자면 이창훈 선수는 똑같은 시나리오를 가지고 지금 이 지밀레너스 메모리에서의 경기를 임하셨군요. 예. 자 그렇다면 문준희 선수의 선택은 어떻게 되는지 지켜봐야겠고요. 예. 그래도 그 지밀레너스 메모리는 앞마당에 지금 깨소 확장이 없기 때문에 그 저그 입장에서는 가스를 그 가져가기 위해서는 다른 쪽 스타팅 포인트라든가 혹은 12시, 6시, 3시, 9시에 있는 그 가스 확장 기지를 가져가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저그가 앞마당에 해처리를 피고 그 다음에 스파이어 선택하기가 참 힘든 맵이 또 이 지밀레너스 메모리이기 때문에 아까 같은 그 플레인즈 투일에서만큼의 어떤 그런 화려한 뮤탈리스크 견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나오기가 좀 힘든 맵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저그 유저들 중에서는 이 짐레너스 메모리를 참 꺼려하는 그 선수들이 많습니다. 네. 자, 이창훈 선수 계속해서 뭐 이제 초반 운영해주고 있는 상태고요. 네. 프로토스 입장에서는 어쨌든 앞마당 미네랄만 가져간다고 할지라도 그 미네랄을 통해서 뭐 게이트 늘려갈 수 있고 그 다음에 뭐 게이트나 포톤 캐논이나 이런 것들 그 가스 안 먹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가스 안 먹는 유닛들 발업질럿이라든가 이런 유닛들 활용하면서 그 다음에 하이템블로 적절하게 섞어주면은 오히려 어떻게 보면은 저그보다는 확실히 좀 나은 맵이 이 짐메너스 메모리입니다. 그래서 네. 참 제가 보기에는 좀 그 플레인즈 트윈만큼의 어떤 각축전이 벌어지지 않을까 않았을까 저는 이 경기를 못 봤습니다만은 예.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런 점도 이창훈 선수는 파악을 하셨죠? 이 맵에 제가 연습할 때 프로토스들이 정석보다는 좀 역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기온 패트리 선수도 그랬었고 역기를 많이 당해서 제가 여기서 원래 정석대로라면 저희가 히드라 체제를 선택하는 게 맞는데 그렇죠. 저는 무탈리스크를 선택했거든요. 근데 문준희 선수가 빌드오더가 완전히 저를 알고 제가 완전히 역기는 빌드였어요. 여기서 제가 선택한 빌드를 문준희 선수가 예상하고 문준희 선수가 그에 맞는 빌드를 했습니다 여기서. 네. 네. 이창훈 선수가 이번에는 좀 간파를 당했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원의 처리가 아니라 원게스 상태이기 때문에 원게스에서 유닛들 충분하게 뽑을 수 있을 만한 그 테크의 저그 유닛은 그 나경보 선수가 이 맵에서 잘 썼는데요. 그 온니 히드라 체제, 예, 3의 처리 뭐 히드라 체제를 선택을 하면서 다른 쪽 가스 확장 기지 가져간 이후에 이제 뭐 스파이어 짓고 체제 변환하고 뭐 러커 생산하고 이러는 게 많았거든요. 네. 자, 지금 이창훈 선수는, 예, 계속해서, 경기 운영 앞마당 쪽이죠. 가스가 네. 없는 쪽 확장, 그리고 이 중간 경로 쪽에 다시 한번 해처리를, 켜고 있는 상태입니다. 3회 처리에요. 이제 3회 처리에 지금 레어가 올라가고 있는데, 레어가 올라간다는 것 자체를 지금 보여주는 거는 어쨌든 저그 입장에서 손해죠, 지금. 네, 그렇죠. 레어도 네. 안 보여주고, 일단 보시면 알겠지만, 스파이어도 안 보여주려고 히드라된 짓는 페이크를 계속 썼었어요. 네. 문준희 선수가 프로브 컨트롤을 굉장히 잘해가지고, 결론은 걸렸습니다. 그렇죠. 저 위치에다가 지금 3회 처리, 해처리 사실 본진에다가 트윈 해처리 상태로 지어도 되는데, 앞에다가 내려서 지은 것은 뭐 방어의 의미도 있겠습니다만, 문준희 선수로 하여금, 나 3회 처리 히드라다. 라는 걸 그냥, 그 암시를 주기 위해서 저렇게 지었는지도 모르겠는데 프로브가 쑥 들어와 버렸거든요. 이렇게 되고 이제 레어가 올라간 것을 보니까 문준희 선수 입장에서는 두 가지죠. 히드라 리스크 덴을 짓고 그 다음에 러커를 선택을 하던가 지금 이 타이밍까지 레어가 한참 돌아갔는데도 불구하고 히드라 리스크 덴이 보이지 않는다면 문준희 선수 입장에서는 아 이거 스파이어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문준희 선수 입장에서는 발업질럿을 포기를 하고 그 다음에 저 템플러 어카이브를 짓고 나서 바로 그 아칸 위주의 어떤 생산 예, 이런 생산들을 생각할 수 있겠죠. 자 히드라 리스크 덴 네 계속 보여주는 겁니다. 예 프로브 들어와서 네. 진짜로 프로브가 오래 살아남아 있네요. 네. 나 히드라 리스크 덴이야 뭐 이렇게 보여주는 것처럼 나 위치가 보여지기 거야. 위한 위치예요. 예. 그런데 문준희 선수가 생각할 수 있는 거는 사실 히드라 리스크 덴 그러니까 러커를 생각할 거라면은 레어가 반쯤 완성이 됐을 때 히드라 리스크 덴을 딱 지어야 타이밍이 맞거든요. 근데 레어가 이미 올라가 있는 상태인데 히드라 리스크 덴이 지금 올라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실수를 예. 취소했죠. 정찰을 주면 안 됐는데 네. 실수를 하는 바람에 정찰을 줘서 문준희 선수가 경기를 플레이하는데 더 좀 수월하게 만들어졌던 네. 것 같아요. 구석의 스파이어. 많은 도움을 줬네요, 문준희 선수에게.
스카이어가 올라가고 있는 게 보입니다. 전략 시뮬레이션이기 때문에 이러한 정찰전이 정말 중요한 겁니다. 예, 그래, 네. 그러네요. 정찰전이 아니라 정보전이 맞는 얘기죠. 네. 네. 자, 상대방 정찰을 통해서 정보전을. 네. 그러니까 정보전이 중요하다는 얘기. 만약에, 그러니까 빌드 위주의 게임을 하고 컨트롤 위주의 게임을 한다면은, 게임만을 한다면은 저런 정보전은 사실 의미가 없는데, 이 스타크래프트는 계속 상대방의 어떤 그 테크트리나 어떤 뭐 자원 상황이나 뽑는 유닛들이나 이런 유닛들에 따라서 상성을 계획을 해야지만 경기를 쉽게 이길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항상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 생각의 척도, 그러니까 생각의 출발은 바로 저 정보전에 있는 겁니다. 거기서 문준희 선수가 처음에 이득을 많이 본 거라고 볼 수가 있겠죠. 네. 자, 이창훈 선수 저글링 하나가 이제 들어와서 봅니다. 네. 제가 저글링 못할 리스크를 최대한 선택을 했는데 저 저글링이 들어갔을 때 계속 질러서 넣고 악플만 나오니까 당황하셨겠어요. 못하여져가지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예. 문준희 선수가 이번에 직전이 힘들겠다. 계속 중장기전으로 끌 수 끄는 방법밖에 없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자, 그렇다면 이제 그 빌드가 엇갈렸을 때 과연 어떻게 하면 좋은지를 또 이번 경기를 통해서 시청자 여러분께 전달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 의도되지 않게 문준희 그렇죠. 선수는 맞춤 빌드를 쓴 거예요. 그러니까 네. 그 이창훈 선수가 뮤타 저글링 체제인데 그 지금 문준희 선수는 질럿 악한, 질럿 소수 악한 위주, 그러니까 템플러 테크 위주의 그 유닛들이 생산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이창훈 선수가 당장 공격을 갈 수가 없으니까 되게 막막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막막한 타이밍을 이용을 해서 문준희 선수 앞마당 확장을 한다는 생각. 이거 굉장히 대단히 좋은 생각입니다. 네. 자, 이후부터 이 상황을 이제 이창훈 선수가 타개를 하기 위해서는 그래도 뮤탈리스크 찔러보면서 계속적으로 게릴라식 확장을 하는 편이 지금은 낫죠. 원캐스 체제인데 무리하게 그 다시 러커로서의 어떤 전환을 계획을 한다면은 네. 아무래도 유닛 양이 적기 때문에 손해를 많이 볼 가능성이 높아요. 자, 문준희 선수는 앞마당 쪽 역시 마찬가지로 게스가 없는 쪽 확장. 네. 넥서스 근처, 본진 넥서스 근처에 양쪽 미네랄 양 끝단에 지금 포톤 캐논 딱 건설되어 있고 네. 앞마당 쪽에는 악한 3기 정도가 지금 보이고 참 힘들지 않습니까? 예, 이창훈 선수가 고민할 만하네요. 네. 자, 이창훈 선수 과연 어떻게 경기 운영해 나갔는지. 네, 이때 해처리를 피고 있었나요? 다른 곳에? 저희 상대방이 예. 아무리 멀티를 했다고 해도 제가 뒤에 깝깝한 상황이긴 했어도 예. 어쨌든 원가스이기 때문에 멀티를 다른 데 주지 않으면서 제가 다른 곳에 멀티를 막 해갖고 한 곳이라도 살리기만 하면은 투가스 차지가 되니까 예. 그래도 해볼 만하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해처리를 먼저 펴놓고 그 다음에 이제 어쨌든 게릴라전 펼치기에는 지금은 뮤탈리스크보다는 러커가 오히려 더 효과적일 수 있지 않습니까? 상대가 지금 템플러 어카이브를 올리고 나서 아칸을 양산한 체제이기 때문에 로보틱스 퍼실러티가 올라가는 시간을 또 벌 수가 있으니까 그동안에 지금 러커로 빠르게 지금 전환을 한 선택은 또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러커가 많지 않아도 됩니다. 소수만 생산을 해서 질럿이라든가 아칸이라든가 이런 그 지금 프로토스가 가지고 있는 주병력의 어떤 활동 경로만 잘 막아놓게 된다면은 네. 그동안에 해처리 한두 개쯤은 완성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또 해처리 한두 개쯤 완성을 시킨 다음에 그 해처리 한 군데가 파괴가 된다고 할지라도 한 군만 살리면은 이창훈 선수 2등이다라는 생각이죠. 예. 퍼실러티 어차피 올라가지 않습니까 지금? 아까와 같은 이제 견제가 지금 안 보여요. 네. 예. 활용도가 빌드 가위바위보 싸움에서 졌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습니다. 자, 캐논과 아칸 둘이 버티고 있습니다. 네. 어이쿠 하면서 이쪽으로 빠지는 이창훈 선수의 뮤탈리스크. 아칸은 움직이지도 않아도 그렇죠. 뮤탈리스크가 알아서 도망갑니다. 예. 더군다나 하이템플러까지 준비가 되어 있는 상태에 이창훈 선수는 이제 문준희 선수의 확장도 봤고요. 해처리 피고 네. 보다 해처리를 그러니까 동시에 필 때는 서로 가까운 위치에다가 해처리를 피는 게 아니라 이런 대각방면, 그러니까 멀리 해처리를 좀 예, 흐트러뜨려 놓죠. 그렇기 때문에 예, 프로토스 입장에서는 그 주력 부대를 이끌고 동선이 길게 돌아다녀야 되고 그동안에 이제 적은 뭐 빈집터리를 기획한다거나 혹은 또 이동 간에 어떤 그 병력을 잘라먹기 위해서 병력을 그 또 운영을 한다거나 이런 네. 계획들을 할 수 있게 마련이기 때문입니다. 빈틈이 있을 수 있죠? 예. 자, 해처리는 완성이 되었습니다. 다른 쪽 스타팅 포인트 내시죠. 자, 이제 옵저버가 나오는 타이밍이 이창훈 선수에게는 위기가 될 수 있어요. 어쨌든 문준희 선수는 병력 꾸준히 모은 스타일이고 지금 이창훈 선수는 해처리를
다른 곳에다가 피면서 거기다가 체제 변화까지 했고 그다음에 그러는 가운데 이제 유닛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요. 예, 효과적으로 지금 앞마당 쪽에 지금 뭐 러커라든가 이게 뭐 한 두 기 정도 한두 기 정도밖에는 안 보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이창훈 선수는 이 순간에 조마조마하셨겠어요. 굉장히 조마조마했고요. 여기서 어쨌든 성큰 콜로니로 계속 방어를 하면서 장기전으로 끌어야겠다고 그렇게만 생각을 했었어요. 네. 상당히 제가 불리한 입장이었기 때문에. 네. 예. 자, 이 문진희 선수 이제 게이트웨이 폭발적으로 늘어나기 시작했고요. 예. 게릴라전이 진짜 빛을 발해야 돼요, 지금은. 이 지금 정면 싸움할 병력이 아닙니다. 문준희 선수의 지금 주력 병력과요. 그렇죠. 주력 병력, 그러니까 정면 싸움을 해서 지금 보유하고 있는 병력들을 모두 다 잃게 된다면은 앞마당은 뭐 어쨌든 성근 콜론이 지어놓고 뭐 이렇게 방어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양쪽에, 그러니까 문진 앞마당 이외에 다른 곳 해처리 세 군데가 동시에 이제 순회 공연 당할 수가 있거든요. 자, 오버로드 스피드업 되어 있는 상태로 4시 쪽에, 5시 쪽을 거쳐서 6시 쪽으로 와오는 게 보였는데요. 네. 지금 상태에서 또 뭐 괜찮은 방법이라고 한다면은 저 옵저버만 공략하는 거. 예. 러커와 지금 스퍼지를 이용을 하든가. 그렇죠. 옵저버만 공략하죠, 지금. 옵저버 킬을 해줍니다. 예, 이런 거 들어가요. 킬 후퇴. 아. 예. 저 상태에서 시간을 네. 벌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었다. 뭐. 예. 네, 이해합니다. 예. 잘하셨어요. 예, 잘하셨어요. 뭐, 이 병력이 못 나오겠다라는 것. 병력을, 공격 병력을 놀게 만들지 않습니까? 그렇죠. 공략이. 자, 업저버 또다시 준비가 됐습니다. 네. 하지만, 위타리스크가. 이번엔 두 개. 대기 중. 자, 업저버 잡아내나요? 못 잡아내나요? 아, 이번에는 둘, 업저버 둘이 대기되어 있기 때문에 뚫고 나오고 있는 문준희 선수. 예, 해처리 하나 내줘야 됩니다. 이렇게 되면은. 자, 이때 이창훈 선수의 생각이요? 일단 멀티는 하나 주더라도 네. 다른 멀티를 시도하고 유닛을 계속 뽑아서 저 병력을 어떻게 막아겠다 그 생각밖에는 네. 예, 그래서 지금 이 3시 쪽, 4시 쪽의 이쪽 진영을 통해서 시간을 좀 벌겠다는 생각인가요? 그러니까 멀티는 제가 상대방의 멀티는 문진 선수에게 항상 부서지되 저는 멀티를 주지 않으면서 유닛을 생산하겠다 그런 식이었습니다. 네. 네. 지금은 어쨌든 그 이창훈 선수 입장에서는 테크 생각할 때가 아니라 지금 저 프로토스의 한방 병력을 막기 위해서 여러 가지 사전 작업들 그런 것들을 해주는 거죠. 이런 선택 굉장히 좋네요. 문준희 선수가 가스가 있는 쪽 뒷마당이라고 할 수 있는 쪽 확장을 저지를 해냅니다. 예, 적의 테크나 뭐 이런 여러 가지 상황상. 지금 프로토스의 저 한방 병력을 막을 수 없는데 굳이 저글링 달려가서 저 한방 병력에 다 깨지고 나면은 적으로선 더욱 할 게 없으니까 차라리 확장을 저지하자는 판단을 하게 된 거죠. 네. 그러면서 이창훈 선수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확장을 더 예. 그러면서 병력 모으기. 정면 싸움이 안 되니까 게릴라의 게릴라전. 예, 총력전을 기울인다는 거 이거 굉장히 좋습니다. 많지 않은 병력으로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게릴라전으로 경기 운영 방식을 잡아 나오고 있습니다. 예, 문준희 선수의 한방 진짜 무섭습니다. 지금은 병력들 엄청나게 올라갑니다. 많아요. 병력이 굉장히 많은데 계속 얘기했지만 업그레이드가 예. 하나도 안 돼 있었고요. 그래서 끌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제가 유리해질 수 있겠다. 어허. 자, 이 TV를 지켜보시는 프로토스 유저분들은 명심하셔야겠네요. 업그레이드 좀 신경 써야 된다.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네. 유닛이 많기 때문에 이 타이밍에 본진 밀 수 있을 거다 판단을 하고 지금 정면 쪽으로 들어가다가 미니맵상에서 보시면은 후퇴하고 있어요. 병력 빠지죠. 예. 지금 해처리, 그러니까 본진 쪽을 공략하는 것보다 멀티 쪽을 공략하는 게 훨씬 지금 나은 선택이죠. 자, 예. 러커로 또 재미를 보는데요. 이창훈 선수. 자, 역시 이곳은 뚫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쪽 확장 기지를 저지하기 위해 달려가고 있는 문준희 선수의 병력. 예. 이러면서 문준희 선수 경기 운영 더 잘할 거면은 이거 맞고요. 물론 이거 맞고 나서 예, 지금 타이밍에 다른 곳에 계속 확장 기지 한 곳을 더 확보를 했어야지만 되는데 그러게요. 그걸 계속 지금 저지를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 이 타이밍에 들어왔던 이창훈 선수의 러커 둘과 저 뒷마당 쪽 가스를 확장 주지 않았던 것. 이것이 또한 이번 경기 승리 요인이 될 수 있었겠네요. 네. 그래도 이창훈 선수 어렵기는 어려워요, 지금은.
네. 네, 주력 병력이 괴멸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넘어간 주도권을 문진희 선수에게 넘어간 주도권을 자신의 것으로 지금 끌고 오기 위한 방법들이 굉장히 좋아 보여요. 계속 시간만 벌게 되면은 예. 제 페이스로 올 거다 생각하고 시간만 계속 벌었어요. 어떻게? 아, 언젠가 좋은 날이 올 거야. 뭐 이런 생각. 시간 버는 방법으로 선택한 것이 아까 저글링 과 지금 이 많지 않은 숫자의 러커. 저 병력은 많으니까 제가 싸울 순 없어도 네. 멀티만 일단 계속 주지 않으면은 어쨌든 생산할 수 있는 병력은 한정돼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리고 가스가 하나기 때문에 제가 고급 유닛이 나오면은 충분히 해볼만 하겠다. 아 불리한 상황이더라도 해볼만 하겠다 생각했었어요. 와 러커가 네 개예요. 거기다가 지금. 스쿼즈까지 대동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저 셔틀 잡아버리면은 네, 아 네. 옥조버를 아예 잡아 아 잡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올라왔던 드래곤들은 뭐 당했어요 지금. 예 그렇죠. 차라리 아칸이 올라가는 게 낫죠 지금. 근데 스쿼즈가 이 뻔히 기다리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엄청 이득 보는 거거든요 저그 예. 입장에서는. 이러면서 계속 확보하고 있고 아 예, 셔틀 잡아버렸습니다. 예. 그런데 이 러커 선어기 정도 가지고 뭐 거둘 수 있는 효과는 다 거뒀어요. 그렇죠. 또다시 일을 못합니다. 자 이문준희 선수 미네랄 채취가 지금 중단됐어요. 예. 얼른 400이 돼야 다른 곳에 넥서스 짓고 그 다음에 지금은 동시 두 군데 확장을 해도 속이 시원하지 않을 판에 지금 아칸이 길이 좁아서 또 진출을 못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이거 2중 3중 거네요. 참, 여기에서 마치 그러니까 로스트 템플 2시에 2시 언덕을 공략하는 저그의 모습처럼 굉장히 지금 고통스러워 예. 하는 모습이에요. 나가있던 병력들은 이제 뭐 다시 도끼를 한 듯한가요? 네. 로스트 템플에서 뭐 2시 8시 저그가 마음 먹고 그 언덕 공략하기 시작하면 이렇듯 괴롭거든요. 예. 네. 그동안에 지금 하이브 올라갔고요. 이창훈 선수 이제는 약간 안도의 한숨을 내셨겠어요. 일단 방어가 멀티마다 튼튼히 되어 있기 때문에 아이고 예. 방어가 튼튼히 되어 있기 때문에 코스가 와더라도 오더라도 이제 싸울 병력이 충분히 이제부터 마음을 시작하고 예. 그래가지고 이제부터는 좀 생계를 잡았다 이렇게 네. 생각을 했어요. 진짜 1등 공신은 뭐냐면은 저 언덕 위에 러커 내환이었습니다. 아. 예, 스쿼즈와 동원 예. 스쿼즈와 같이 그 전까지는 전부 다 해처리가 파괴가 당하고 있었거든요. 그동안에 방어타워 건설하고 또 해처리 또 피고 탱크 다 올렸고 이제 병력이 나온다고 할지라도 적의 공격 목표는 하나면 됩니다. 앞마당 확장기지가 아니라 계속 확장기지를 지금 막아내기만 한다면은 저지하기만 네. 한다면은 분명히 이길 수 있는 거거든요. 중간 지점을 차단해주고 있는 이창훈 선수 네, 투챔보 돌렸기 때문에 오히려 저글링이 업그레이드가 앞서죠. 이번 양방향 치기를 당하는 셈입니다, 지금. 아, 나와있던 문준희 선수 병력이 양쪽에서 호위당하듯이 네.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저그의 이런 경기를 보면은, 아하. 저그는 견제의 아이디어가 참 많아야 돼요. 네, 예. 견제의 여러 가지 아이디어들. 어떤 상황에서도 견제를 성공을 시켜서 그 상대 프로토스를 괴롭게 만들면은 무조건 저그 뭐 승률이 높아질 수 있다라는 사실, 그 사실을 잘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저그는 이제 상대 종족을 괴롭혀야 된다라는 네. 교훈입니다. 예. 견제의 카테고리가 많아야 된다는 얘기죠. 네. 이렇게 해서 뮤탈리스크 견제가 안 통하면은 오버로드 속도업 해가지고 언덕에다가 그 오버로드 예, 수성업 해갖고 언덕에다가 러커 내려놓고 그 다음에 스파이어 지었으니까 스쿼즈로 옵저버 잡자. 뭐 이런 식의 예. 네. 견제 아이디어들이죠. 자, 문준희 선수 나갔던 병력 소진 좀 됐고요. 지금 예, 생산되는 병력도 그다지 많지 않은 상태 미네랄이 20, 40대. 네. 제이트웨이가 놀고 있어요. 예, 문제는 뭐냐면은 앞마당 쪽은 어쨌든 주력 병력이 있기 때문에 한 타이밍쯤은 막을 수는 있기는 있습니다만은 다른 쪽 지금 6시 쪽의 확장 기지가 전혀 지금 파괴가 됐네요 넥서스가. 예. 아 이거 아 프로브 타고 있던 예. 셔틀 참, 템플러가 타고 있는 줄 알고 좋아했겠죠. 예. 근데 사실 프로브가 타고 있었어요. 프로브 3시 타고 있었던 게 예. 이제 지금 리플레이 쪽에서 확인됐는데. 자 이거 문진희 선수로서 오히려 경기 운영이 좀 좋다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중후반 들어가면서 약간 이창훈 선수의 경기 운영에 주도권 내준 양상이 좀 돼버렸습니다. 예, 러시 타이밍을 좀 약간 놓친 감이 없지 않아 있고 네. 또 그다음에 그 뭐 제일 중요한 거는 확장 타이밍을 놓쳤다는 거. 이창훈 선수의 저글링에 의해서 확장 타이밍을 뺏겼다는 거. 뭐 이런 것들이 가장 큰 문제죠.
지일러들이 이제 공격력 1단계 업그레이드 되어 있는 게 보이네요. 자, 이게 다가 아닙니다. 이 상태로 계속 오고 있죠. 자, 이창훈 선수의 공격이 시작이 됩니다. 일단 자원을 채취하고 있는 앞마당 쪽 네서스는 다 하게 됩니다. 돈 없는 거 뻔히 알거든요. 예, 미네랄 없는 거 뻔히 아니까 이런 식으로 넥서스 파괴하고 그 다음에 병력들 다 죽더라도 뭐 영락시 오면은 그동안에 채취한 자원으로 성급 콜로니가 많으니까. 아, 미네랄 397이에요. 397. 예. 3이 모자라는 상태. 자, 이제 이창훈 선수는 이제 뭐 계속 뭐 고고고 하겠죠. 지금은 일단은 숨어서 이 병력만 숨기시면 예. 이 병력만 잡으면 이길 수 있으니까. 자, 성급 콜로니를 파괴하는 동안에 병력 피해를 그래도 계속 입고 있는 문준희 선수. 이대로 본진이 파괴가 된다고 해도 저들은 이길 수가 있습니다. 다른 곳에 지금 해처리가 펴져 있기 때문이고. 네. 네. 다른 곳에서 지금 뭐 병력들 생산할 수 있는 그런 상태거든요. 자, 앞마당 쪽. 예, 앞마당 쪽 이미 뭐 자원 채취는 많이 된 상태. 그리고 해처리가 하나 있는 앞마당 쪽. 야, 성큰 콜로니? 네. 군사를 지원하는데요. 본진이 밀리니까 본진은 네. 내주더라도 저 유닛만 막으면 되니까 멀티는 제가 주지 않았으니까 성큰 콜로니로 방어만 하면은 저 유닛들은 쉽게 이길 수 있겠다. 그리고 뒷마당 쪽, 가스가 있는 쪽 여전히 주지 않고 있어요. 본진은 네, 울트라가 있어도 혹시나 대비해서 포기는 하지 않았지만 혹시나 대비해서 만약을 대비해서 건물을 미리 지어놨습니다. 네. 여기서 같은 병력을 동수를 잃어도 나올 수가 없는 이제 더 이상 이 조합이 갖춰질 수가 없는 문준희 선수와 또 뽑을 수 있는 이창훈 선수의 차이가 바로 승패의 차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거죠. 네. 자, 이 문준희 선수는 자신의 병력, 소중한 병력들이 이제 약 한 절반 정도 이상 줄어든 것 같고요. 네. 저 조합으로는 성금 콜로니 저 한 군데 지금 해처리도 못 밉니다. 예. 성금 콜로니가 해처리마다 멀티마다 한 8개씩 건설이 되어 있는 것 같거든요. 네. 프로토스 입장에서는 막막해요, 진짜. 자, 지금 답답한 게 아니라 답답해지는 게 아니라 막막해집니다. 다시 자원 채취는 됩니다만 아직까지도 뒷마당은 경기 시종 일관 내내 가스가 없는 앞마당만 가지고 경기를 운영했다라는 것. 네. 아. 가스가 프로토스가 가스를 못 캤는데 프로토스가 가스를 아예 못 캐면은 유닛이 질럿 유지는 유지라면은 질럿 템플러가 별로 템플러는 아칸이 별로 없는 상태에서는 네. 저글링이 가장 큰 힘이 된다고 유닛 중에선 저글링이 가장 사용하기 좋은 유닛이죠. 가스가 네. 없다면 가스가 목마른 프로토스에게는 저글링이 예. 그렇죠. 그러니까 가스 유닛들, 가스 많이 먹는 가스 괴물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하이 템플러, 뭐 아칸, 뭐 아칸도 하이 템플러를 예, 두 개 합쳐서 만드는 거니까 역시 뭐 하이 템플러 계열로 그냥 놓고, 그러니까 하이 템플러 계열의 어떤 그 유닛들 혹은 뭐 리버라든가 이런 유닛들이 없을 때는 그냥 저글링이 가장 큰 힘을 발휘한다는 거. 성큰 콜론이 참 민망하죠. 예, 프로토스 입장에서는. 그냥 바라보기만 해야 되는 그런 존재. 저거 분명히 깨야지만 저거 다 깨고 들어가서 해처리 다 파괴해야지만 이길 수 있는 건데 못 들어가요 이거. 지금 상태에서 못 들어갑니다. 그렇죠. 예, 업그레이드가 충실하게 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거기다가 유닛들이 많은 것도 아니고 거기다가 뭐 확장이라도 많으면 모르겠습니다만 아무것도 아닌 상태이니까 문준희 선수 앞마당에 있는 그 자원을 바탕으로 해서 지금 유닛들은 모으기는 했습니다만 경기의 승패를 그러니까 승부를 뒤집을 수 있을 만한 유닛이 아니라는 점이 참 안타깝게 느껴지네요. 예. 그래도 분명히 이제 빈틈이 지금 약간 이제 뒤쪽으로 보이는데 지금 이제 너무 늦은 감이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자, 자원을 정말 아끼고 아껴서 유닛을 생산해내고 있는 문준희 선수. 그래도 어쨌든 넥서스는 한 군데 지금 가스를 확보할 수 있는 예, 넥서스는 지어야 될 텐데 예, 짓고 있네요. 이제 이곳을 지키기 위해서 또한 문진희 선수는 발이 묶일 뿐더러 필사에 노력을 하겠죠? 저글링 울트라 조합이기 때문에 저 유닛을 저글링 울트라가 나온다면 한쪽 방향으로 보내게 된다면은 유닛들이 그걸 막으러 가잖아요. 예. 그럼 그때는 전 본진으로 보내고 또 본진으로 가면 또 멀티로 보내고
그런 식의 저글링 울트라 조합이라면 거의 프로토스 상대로는 최강이 아닌가. 저글링 울트라. 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죠? 그렇죠. 네, 기온 패트리. 얘기 안 할 겁니다, 이제는. 더 이상.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도 예.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기온 패트리 선수의 그런 플레이처럼요. 네. 근데 사실 강력한 건 맞아요. 네. 강력한 건 인정합니다. 병력 운영이 기동력이 일단은 있으니까 병력 운영에 있어서 자유롭고 테크트리 높으니까 잘 죽지도 않고 뭐 여러 가지 예 좋은 점들이 있죠. 자, 문재민 선수 또 소중한 병력이 아쉬워요. 예. 울트라 리스크와 저글링에 의해서 하나씩 둘씩 사라지면서 자, 또다시 병력을 충원해야 되는 문재민 선수. 보시면 예 지금 마지막 장면이지만 보시면 업그레이드 차이가 어마어마하거든요. 예. 저렇게 되면은 아무리 프로토스가 유닛이 많다고 해도 결론은 저희가 이기는 식이 되죠. 지금 공격력 2단계, 방어력 4단계 정도로 보이고 있는데요. 울트라 리스크. 자. 그래도 문준희 선수 그 가스가 부족한 상태에서 아칸과 하이티플러 정말 아끼고 아껴서 만들어냈어요. 네, 그리고 집중력 있게 잘 사용을 네. 해줬습니다만은 워낙 물량에서 차이가 나기 때문에 매는 장사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자, 그새 또 많지 않은 숫자의 울트라와 저글링이 들어오면서 어렵게 어렵게 만들어놨던 넥서스죠. 공격력 마무리가 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창훈 선수와 문진희 선수와의 MBC 게임 스타리그 예선전 경기 리플레이를 또 보셨는데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 TV를 지켜보시는 저 유저분들께 꼭 기억하셔야 될 키포인트 말씀해 주시죠. 네, 저렇게 좀 거리가 약간 멀고 네. 앞마당에 미네랄만 있는 멀티 같은 경우에는 성큰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해처를 짓고 성큰을 많이 짓게 되면은 예. 예, 프로토스가 유닛을 못하니까 어떻게든 성큰을 많이 짓고 멀티를 하게 되면은 장기전으로 갈수록 저우가 유리해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미네랄 멀티만 있는 맵은 성큰이 가장 중요하다고 전 생각해요. 성큰 콜로니가 승리의 주역이었다고 평가를 해주고 있는데 네. 예, 뭐 이승원님께서 정리를 해주시죠. 네, 그 말도 맞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창훈 선수가 처음에 이제 빌드 가위바위보 싸움에서 졌지 않습니까? 네. 그 이후에 이제 어려운 경기를 계속 진행해 가면서 그 어려운 경기 와중에 이제 상황을 급 반전시킨 것은 다름 아닌 그 러커의 활약, 예, 언더그러커, 그 다음에, 뭐, 스컬지 조합으로서 상대의 앞마당을 계속적으로 마비를 시키면서 프로토스의 생산이라든가 확장까지 결론적으로 막아내게 된 것, 예, 그것이 뭐 승부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 예. 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분명히 어딘가에는 빈틈이 있을 것이다 네. 라는 그것을 찾아야 된다라는 것 네,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어바웃 리플레이 이창훈 선수와 문진 선수와의 그 리플레이 두 개를 동시에 감상을 해보셨고요. 자, 2부에서는 이제 실제로 경기가 펼쳐집니다. 어바웃 리얼게임 이창훈 선수와 지난주에 승리를 했었죠 박성훈 선수와의 경기가 이어집니다. 잠시